압도했습니다. 이영호가 그냥 압도해버렸어요. 박정국 선수가 KT 골스포 주장으로 나왔죠. 이렇게 되면 사랑에 지쳐야 됩니다. 쭉 만들었습니다. 변호 선수 한번 되는데 조용호 선수 양쪽으로 만듭니다. 안 놓고 됩니다. 선수 거기에 세 가지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애기들 김석현, 김민영 애기들 너무 고맙고 저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맨날 그 결승도 못 가고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곧 있으면 모실 네. 엄재경 해설위원님도 좀 한 덩치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스튜디오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네. 원래 재경이 형이 약간 그 덩치가 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쵸 그쵸. 네 그건 네. 진짜 이제 옛날이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 시청자분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예. 그쵸 그쵸. 보시면 직접 아시게 알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네. 사실 진짜 오늘 네. 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봉주 씨랑 처음에 개막전에 네. 같이 하면서 그쵸 그쵸 이제 봉주 씨가 중간에 뭐 4강전에도 그러면 함께 해주세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네. 사실 이 자리에는 원래 저보다 더 반가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두 번 나왔고 그날도 사실 네. 그냥 예의상 한 얘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는데 그 말을 해줬을 때 예상이나 말을 했을 때 제일 보고 싶은 해설 누구냐 딱 뽑았을 때 김동수 해설위원이었어요. 어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예. 어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좀 약간 좀 그거 하셨나요? 당신일 줄 알았나요? 죄송합니다. 좀 깜짝 놀라시는데 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김동수 해설위원이었어요. 예. 하지만 또 하다 보니까 누가 제일 케미 잘 맞냐 물어봤을 때 강민 해설위원님이 바로 나왔거든요.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강민 해설위원이 4강 때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 정말 어제 진짜 김동수 해설위원님은 수라의 길만 걷는다고 네. 한 20번 정도 말하고 왔어요.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3인 중계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보시는 분들도 처음이잖아요. 네. 제가 어제 그 김동주 씨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좀 네.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떤 거요? 사실 뭐 재경이 형이랑 만약에 네. 뭐 김봉주 씨 둘이서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 어제 김동수 씨 나와가지고 그쵸? 게임을 알고 모르는 게 뭐가 중요해? 저 김동수 씨 어제 네네. 판타지 소설 그냥 한 편 쓰고 갔어요. 저 써버렸어요. 제목 수라의 길. 그렇죠. 아니 그냥 소설 쓰고 갔잖아요. 게임 몰라도 돼요. 소설 쓰고 갔습니다. 네. 아니 깜짝 놀란 게 아니 그 스노우 선수가 누구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장인철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아니 무슨 수라의 길? 또 제목 네. 수라의 길. 무슨 어벤져스 얘기 그쵸? 나오고 무슨 선수도 빌드 깎고 있는데 중간에 이 선수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10번을 넘게 전투를 했어요. 혼자 그냥 소설을 썼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런 소설은 네? 재경이 더 잘했어요.
재경이 형 그냥 까꿍 스토리 그냥 까꿍 스토리대로 가면 돼요. 스토리 작가.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네. 제일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엄재경 해설위원님이세요. 자꾸 낮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1초 긴장해요. 아, 제가 나올까? 강민 해설위원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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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엄재경 해설위원님이 네. 제일 보고 싶다고 이제 아, 시청자분들께서 난리도 아니에요. 아 난리도 그래서 아니에요. 힘들게 모셨지 않습니까? 아,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엄재경 해설위원님 모시기 전에 전에 펼쳐졌었던 4강 결과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어제 보셨습니까? 아 당연히 봤죠. 이 경기는 진짜 레전드를 썼어요. 네 삼성전자 칸과 네. CJ 엔투스 4강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칸이 올라가게 됐는데 네네. 송병호 선수, 안기호 선수가 뭐 패배했을 때 좀 아쉬웠지만 속시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어환이 이런 식으로 큰 일을 낼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고 저도 상상을 못했고 시청자들도 상상을 못했고 팀원들도 상상을 못했어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으로 이영환 선수가 아 진짜 삼성전자 칸을 그렇죠. 네, 결승까지 끌어올렸어요. 네네. 자 그리고 어제 경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칸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고요. 오늘 그렇죠. 맞붙을 상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승전에서 그렇습니다. 강민 선수가 이었었던 KT KT 그리고 STX 이렇게 붙는데 KT 편파에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절대 안 해요. 아, 절대 안 할 네. 겁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KT 오래 있었지만 네? 아, 그 상황도 느낌적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STX한테 무게가 조금 실리는 것도 있어요. 아 왜 그렇습니까? STX 멤버가 너무 화려해요. 아, 멤버가 네. 지금 시점에서 지금 STX가 보유하고 있는 이 선수들이 그렇죠. 너무나 강력해요. 야 뭐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KT 박정석 선수가 이렇게 뜬금 활약해줄 수 있는 그런 엔트리 안 됩니까? 그 친구 솔직히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진짜 네. 정말 중요할 때 다시 나와서 네. 변명 뭐겠습니까? 영웅 아니에요? 아 영웅 프로토스 여기서 나와서 이기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스튜디오로 돌려주시고요. 그 영웅 프로토스를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엄재경 회사님이세요. 바로 엄대형 엄대형 갑자기 엄대형 잘못 나왔어. 어디에서 지으신지. 그쵸, 그쵸. 아,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칸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고, 오늘 삼성전자칸이랑 맞붙을 팀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네. STX 소울이냐, KT 로스터냐, 이 경기 보기 전에, 오늘 진짜, 레전드예요. 레전드입니다. 예. 엄재경 해설위원님을 화면으로 본 다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제 이제 만화가 친구들이 덜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말한 적 있어요. 친구는 뭐냐? 아 친구는 같이 노는 거다. 예. 같이 노는 애들이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고 여러분들과 13년 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놀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뭐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친구일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강민은 꿈을 꾸었거든요. 네. 네 세상은 몽상가가 바꾸는 거예요. 네. 네. 테라는 황제를 만들어낸 종족이고 네. 프로토스는 영웅이 있지만 저그는 종족이야! 다른 종족을 정복하면서 그 종족의 강력한 유전자를 맹고로 만드는 진화하는 종족이란 말이죠! 네! 사람은 혁명을 완수하고 나면 황제가 되거나, 예, 집권자가 되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나! 김태경은 끝없이 혁명가입니다. 김태경은 항상 혁명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우리 그, 최선 거치와. 예했었던 그 온도는 다 풀렸지? 온도는 다 풀렸지. 떡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아 근데 뭐 누구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그리고 WCG의 부활이 놀라운 이유에 대해 5대5 예. 너무 작아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력적으로 9대2나 예. 그래도 이건 별거 모른다. 해본 것까지 모른다. 근데 네. 5대5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5대5입니다. 아, 그 모르는 거죠. 예. 정말 그 진영환 선수가 그 아이디도 무비고 영화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종 경기. 야, 세계 정복이죠. 뭐 있습니까? 근데 영화에서는 네. 주인공 한 명이 최종 경기를 부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야, 일단 엄재경 해설위원님께서 강전동을 찾아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이게 살인을 해설고 오래 했었던 엄재경입니다. 야, 반갑다. 야, 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수였을 때는 재경이 형이 저희보다 몸집이 더 컸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몸집이 더 커요. 아, 저희가 지금 너무 비좁아 죽겠어요. 여기만 지금 너무 커가지고 원래라면 이제 엄재경 해설위원님께서 왔을 때 네. 아, 엄재경 해설위원님은 여기 안착을 시켜야겠구나. 왜냐면 네. 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아우 어떻게 지내십니까?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까? 아니 뭐냐고 네.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뭐 살기 위해서 좀 뺀 것도 있었지만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좀 건강 회복하고 나서는 운동 열심히 해요. 운동. 아, 어떤 운동을 좀 약간 네. 하고 계신지. 요즘 이제 3년째 탁구를 강습을 받고 있는데 아, 아 좀 실력 좀 늘었지. 네. 야, 드라이브도 치고 네네네. 치고. 아, 그래서 탁구가 정말 재밌어요. 오, 탁구에 이게, 지금. 이 스타크래프트 우리 이제 e스포츠 좋아하고 이런 팬분들은 주로 이제 몸으로 노는 것보다는 이런 네, 그렇죠. 뭐 앉아있고 네. 앉아있기만 하고 이러는데 네네. 이 탁구를 딱 해보면 네. 탁구도 게임 같아. 아, 진짜 이 탁구도 게임 같다? 아, 그러니까 예. 모든 사람이 구질이잖아요. 아, 모든 사람. 어, 정말로 상대를 해보면 이렇게 쳐보면 진짜 동작이 비슷해도 구질이 다 다르고 미묘하게 뭔가 조금씩 달라. 그럼 탁구도 엄대엄입니까? 아, 뭘 탁구? 모든 게 다 엄대엄이에요. 모든 게 다 엄대엄. 아니 근데 이게 좀 약간 그런 게 4강 이렇게 해설위원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탁구를 전도하시는데 네. 아, 탁구를 포장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탁구를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면서. 탁구 좋아하니까, 아, 탁구 재밌다, 이거지. 그렇습니까? 배드민턴을 치셨으면 배드민턴을 포장을 하셨을 거고. 그렇겠지, 그렇겠지. 야, 일단은 지금 엄재경 해설위원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재경 해설위원님이 과연 역캠대전을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지, 아~ 네, 그거에 지금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막 좀 경기 좀 아니라고 급정색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경기 수준 좀 너무 낮다고 급정색하고 그러면 아, 그것도 뭐 엄재경 해설위원이 하는 건데 네, 상관없죠. 네, 어쨌든 뭔가 좀 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어제 우리 김동수 씨가 와가지고 그런 예 소설을 집필했다면 우리 재경 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한 10권씩은 집필해요. 아, 예, 그 정도. 동수는 맥락이 없어. 김동수 해설위원은 맥락이 없다고요? 해설하는데 맥락이 없다고요? 동수는 막 지르지 않았냐? 아니, 막 지르긴 해요. 막 지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제 뭐 수라 얘기를 한 20번 왔다 갔습니다. 수라 얘기를 걸었다면서. 그런 스타일 차이가 있어요. 동수 형 같은 경우는 막 지른 다음에 아, 내가 지금 1분 전에 무슨 얘기를 했죠?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되겠다. 계속 지르고 방송 끝날 때까지 지르는데 근데 재경이 형은 모든 걸 계산하고 지르죠. 그쵸. 막 네. 지르는 게 또 동수의 매력이기도 하죠. 아, 그럼요. 그 재미가 있거든. 예. 자, 일단은 삼성전자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승전에 지금 올라간 상태고 오늘 KT 대 STX가 맞붙게 됩니다. KT 대 STX 맞붙게 되는데 혹시 엄재경 해설위원님은 KT에 어느 선수들이 있는지 혹시 지금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네, 네. 대충 알죠. 그 여자 선수들은 잘 모르는데 네. 지금 이영호 있겠고 이영호 있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솔직히 이영호 있으면 끝난 거 아닌가? 야 맞아요 맞아요. KT는 2대2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애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래요. 희한하게도. 왜냐면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캠인 지우 선수가 1경기를 따내고 이영호 선수가 한 경기를 따내서 에이스 결정전으로 가서 이번에 또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네, 그리고 STX 소울에는 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김윤환. 와, 김윤환. 어? 네. 변현재. 변현재? 네. 지금 변은종 얘기하려고 했는데. 변은종! 아니야. 아니야. 거의 변성철. 변성철! 변성철은 더 오래됐어! 변성철 코치요? 변성철은 더 오래됐어! KY 코치 말하는 거 아닙니까? 더 오래됐어요! 야, 변은종이 아니라 변성철. 변은종보다 더 오래됐어요. 우짤한 얘기지, 우짤. 아니, 변현재 얘기하려고 했어. 박혜민 해설위원이 와가지고 변은종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변성철은 또 다르네요. 이러다 막 김금배까지는 나오게 생겼어요. 김금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렇죠. 예. 자, 일단은. 김금배보다 변성철이 훨씬 선배지. 아, 오래됐죠, 예. 야. 완전. 변성철은 국기봉하고 거의. 국기봉 활동할 때 변성철인데 봉중구 뭐 국기봉. 자, 일단은 엄재경 해설위원님이 오니까 요 예전에
정말 대박 났었던 프로그램. 스타 뒷담화가 좀 생각이 납니다. 아, 예, 스타 뒷담화. 근데 스타 뒷담화에서 이제 보여주셨던 그 식신 근성. 오늘 감전동에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야, 오늘 이 시작하기 전에 밥을 먹었는데 공깃밥 두 그릇. 야, 깜짝 놀랐습니다. 한 그릇 우리들이 나눠 먹었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놀랬던 게, 네. 진짜 너무 놀랬던 게, 네. 밥을 드시면서 이제 밥을 큰 게 하나가 여기 턱에 하나 붙어있어요. 네네네. 근데 아,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식단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말을 안 했는데, 이거를 아껴서 드시다가 아니 숟가락질 몇 번 하시더니 자연스럽게 먹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드시더라고요. 네. 먹방의 원조세요. 와, 그건 진짜 먹방의 원조식이기 네. 때문에 무의식이 한 일인데 이거.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먹방의 솔직히 원조가 내가 맞지. 아 진짜 맞습니다. 이스포츠에서는 네. 맞아요. 이스포츠에서는이 아니야. 아, 그전에는 공중파니 뭐니 이런 데서도 무슨 먹기 프로그램이 딱 있으면 그냥 이게 먹고 맛있는 척 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뭐죠? 좀 다 이런 식이었고 소위 리얼 프로그램이라는 게 TV에도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맞아요. 네. 리얼 버라이어티 이런 거 없었어. 우리 스타 뒷담화가 있고 나서 그다음부터 생긴 거야. 야. 리얼 프로그램. 맞아. 맞아. 그러면 먹방의 원조는 엄재경 해설위원입니다. 예. 아, 맞죠. 그러니까 네. 실제 실제 먹은 네네네. 방송에서 실제 먹는 거는 내가 최초였지. 아, 야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대단하신 게 자기도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 말씀. 아 근데 실제 맞는 말이에요. 맞아. 실제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뒷담화를 같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뒷담화 그 당시 이제 오지에 이제 PD나 작가님들이 고생을 했던 게 음식을 많이 장만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똑같은 음식 또 싫어하시니까 이제 식당을 찾는 게 일이었어요. 내가 똑같은 음식 싫어해서가 아니고. 비주얼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방송인데.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항상 이렇게 물색을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아 이거 방송 오늘 프로그램 뭐 컨텐츠 어떻게 짤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야 이걸 뭐를 먹어야 될지 오늘 야 우리 재경 형님이 와 야 그 당시에 뭐 PD나 이제 작가분들 재경 형님보다 어린 네. 분들이기 때문에 엄청 어리죠. 재경 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걱정을 엄청 했었어요. 뒷담화할 때. 나한테 항상 사전에 문의를 하고. 네. 허락을 듣게.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혹시 칼국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칼국수는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바로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네. 게스트 부르면은 이거 좀 먹죠. 그러면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재경이 형, 아 나는 칼국수는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 바로 네. 바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네. 데로. 아, 나는 네.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런 걸 먹어가지고 이제는 싫다고. 바로 바꿨잖아요 식당을. 집에 쌀이 없을 때가 많았어. 갑자기 싸울 얘기를. 예. 칼국수하고 수제비하고 네. 난 안 먹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일단은 게임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자 보면, 네. 오늘 KT 대 STX가 이제 4강에서 맞붙게 되는데, 삼성전자칸이 일단 결승전으로 갔습니다. 예, 삼성전자칸 결승한 거에 대해서는 뭐 혹시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있으신지. 네. 아, 그, 송경구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근데 나왔는데 이겼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승 랭킹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승 랭킹 아 보시면 예 이영호 선수, 조기석, 이영하, 장윤철 게임을 얼마 안 했기 때문에 다 공동 1위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에 가 있기 때문에 CJ랑 8게임 다 탈락이죠. 그렇죠. 예. 이영호 선수가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조기석과 네. 이영하. 그렇죠. 어제 CJ는 뭐 이제 남은 경기 없으니까 8게임 다 진영하는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아, 보통 이제 아 다승 누가 1등 할까 하면 이영호 생각이 많이 있는데 네네네. 사실 누가 1등 할지 진짜 아무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는 겁니다. 예. 조기석, 이영하 선수도 네. 이영호는 좀 어렵지 않나요? 아, 이영호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근데 이영호랑 조기석이 지금 3승이고, 그리고 이영호도 패가 없지만 조기석도 패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여자, 예, 여성 다승 랭킹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앵지 선수가 1위에요. 예, 앵지 선수 모르시겠지만 딱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미모가 1위가 아니라 실력이. 예, 예, 예. 예. 아, 미모는 다 이쁜 여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네. 네. 미모가 1위가 아니라 예, 실력이 일단은 1등인 상태고요. 자 오늘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로스터 대 STX 솔. 야 4강이죠. 예, 4강에서 이렇게 맞붙게 되는데 STX 솔은 SK를 잡고 올라왔어요. 4강까지. 그렇습니다. 네. STX 솔이 아 일단은 여기까지 뭐 오늘하고 굉장히 뭐 초를 들이긴 했는데 이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네. 4강. 야.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4강이 제일 중요하죠. 네. 4강을 이겨야 결승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경기가 네. 다 중요하긴 한데
4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박정석은 네. 출전을 안 하는 거죠? 아, 박정석 아니, 선수 출전 가능합니다. 예. 예, 주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엔트리 넣으면 돼요. 정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로스터 보면은 굉장히 예, 화려한데 이번에 또 배병호 선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새롭게 배병호 선수가 추가가 됐고 이렇게 되면서 박지수, 박성규, 이영호, 박정석, 김성재, 배병호 이 라인 야 너무 세지 않습니까? 배병호 좀 개죽을 울 것 같아. 배병호 갑자기 어떻게 누가 배병호 선수가 방송을 시작했어요. 아니 진짜 네. 아니 배병호 분명 없었는데 갑자기 배병호 선수가 네. 추가가 돼서 저는 배병호 선수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왜? 네. 네. 병호스톤 모릅니까? 블루스톤에서 배병호 선수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네네네. 야 배병호 선수가 네. 네. 추가가 됐고요. 네. KT 키 플레이어는 더 말해봤자 뭐합니까? 네. 이영호죠. 그렇죠. 예, 주장 박정석 필두로 이제 네. 이영호, 박성규, 박지수, 김성대 이제 배병유. 예, 배병호까지. 배병유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우 선수까지 있는데. 네. 아, 뭐 이영호 선수가 또 해줘야죠. 해줘야죠. 네. 네. 이 로스터 딱 보셨을 때 엄재규 선수님은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저 지우 선수가 그 여성 그 그쵸? 참가하는 선수들 최강이라네요. 아 맞습니다. 예. 너무 KT 우승하는 거지. 아 근데 엄대엄 아닙니까? 이거 KT 우승 확실하십니까 이거? 아 근데 이제 지금 네. 엄대엄도 많이 울고 먹고 그러긴 했지만. 네. 솔직히 그 옛날에 그 저 프로리그 그쵸? 뭐 KT하고 저 뭐 어디하고 이렇게 결승전을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거냐 막 예측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막 만남 프로 같은 거 있었다고. 그때 난 진짜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어. 네, 사람인 이상 뭐 이영호가 있는 KT 우승을 점치지 않을 수가 없어. 아, 근데 그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이영호도 계속 해내라는 법 없거든요. 그렇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영호도 어쩌다 한번 지니까. 근데 큰 경기에서는 또 이영호 선수가 잘 지죠. 그렇죠. 어쩌다 한 번이 과연 오늘이 될 것인지. 자, STX 서울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재, 김윤주, 아. 김윤환, 그리고 명예 선수 이천민, 그리고 에이스인 김성현까지 정말 탄탄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누가 하나 약한 선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죠. 심지어 이천민 선수까지 아 굉장히 강력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강력하죠. 네, 변현재, 네. 김윤주. 네. 아 일단 엔트리만 잘 짜여주면 반드시 이제 1승을 이천민 선수는 철구. 아 이천민 선수 철구 맞습니다. 어 아시네요? 나 그 저 옛날에 그 저 소닉 뭐 있어 해봤지. 네 소닉 스타리그. 오 아시네요. 그때 그런. 네네. 이철민은 원래 잘 몰랐고 철구는 그걸 알고 근데 저 이철민 선수가 STX 네, 출신인 거구나. 네네 프로게이머구나. 아, 나 또 그건 몰랐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STX 서울의 키 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변현재 선수죠. 아. 변현재 선수입니다. 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변현재 진짜 누구를 만나도 이제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플레이를 이제 묵묵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제 큰 점수를 주고 싶고 그쵸. 변현재뿐만 아니라 뭐 김성현도 있고 김윤준도 있긴 하지만 이 그 젊은 패기 야. 젊은 패기는 말 그대로 좀 젊어야 되잖아요. 아, 무시 못합니다. 네. 네. 그 패기로 변현재가 오늘 아, 큰 일을 예, 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김성현도 그렇고 김윤준 전 진짜 오늘 4강이 네. 너무나 기대가 돼요. 그렇죠. 김윤중도 그때 네. 한창 활동할 때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어떤 평가입니까? 아니 연습 때는 뭐 다 이기는데 예. 실전에서 약간 그 새가슴이라가지고 아~ 실력 발휘가 좀 안 됐을 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연습 때도 조금 부진해요. 예, STX 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부진하지만 그래도 즉시 전력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죠? 즉시 아 그러니까 아, 지금 요즘은 연습도 잘 못하고 참 부진하지만 즉시 전력감 포장이에요? 네. 아, 그럼 약간의 포장을 네. 포장. 아 이런 식으로 포장.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 안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자 일단 KT 로스터 역사 같은 경우에는 야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강민 선수가 활약했을 때는 별로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네. 뭐 기록은 많았지 기록은. 기록은 그렇죠. 많았죠. 홍진호 박정석 같이 있었지만 우승이 별로 없었고 네. 준우승을 하면서 뭐 23연승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었는데 네, 우승을 하던 이제 공격적인 시기는 이제 이영호 가 이제 제대로 091010111이 이영호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딱 들어와서 네. 이제 우승이 생겼죠. 지금 채팅창에서는 홍진호 선수 때문이다. 뭐 준우승이 많은 이유가 그게 좀 맞습니까? 맞네. 맞다고요? 맞네요. 맞네. 다른 이유가 없네. 다른 이유가 없다. 홍진호가 있었네요. 전력은 KT가 언제 최강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ST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스타투 병행할 때 그때 이제 우승 말고는 예,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브루도, 마지막 브루드워만 할 때는 우승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마지막 프로리그를 우승한 게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그렇죠. 네. SX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시에 이제 프로리그 상황에서 보면은 진짜 강팀에 속하지 못했던 오랫동안 강팀에 속하지 못했던 팀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승이라는 진짜 화려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저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양 선수 양 팀 다 팀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STX 소울이 은근 많이 이겼네요. 은근 많이 이겼어요. 16번이나 이겼거든요. 굉장히 25대16? 저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KT 로스터 사드로 STX 소울이 잘 이기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팀 전적 만나봤고 NPL에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대16 NPL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승 3패 7승 4패인데 테란이 4승 1패입니다. KT 로스터는 네. 역시 네. 네, 이영호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박성규 박지수 선수 우승자 테란들이 있기 때문에 네. 테란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예, KT 로스터고요. 그리고 그렇죠. STX 소울 같은 경우는 반면에 고루고루 다 활약해주고 있어요. 네, 뭐 테란이면 테란, 프로토스면 프로토스가 굉장히 잘 활약해주고 있고 네. 네. 그리고 KTF 매직앤스가 아니라 KT 로스터죠. KT 로스터 주자 박정석의 예측.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측을 제대로 해야 그 특정 맵에서 그렇죠.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제는 예측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엔트리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삼성전자칸이 어떻게 보면 엔트리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자 예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신백두대간이 1세트인데 변현재를 예측했어요. 2세트는 뭐 역캠대전이니까 네 그대로 되는 거고 3세트 김성현 그리고 몬티올에서 김윤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STX 소울 김윤환의 예측은 어떻게 될 것인지 반면에 김윤환의 예측은 1세트 신백두대간이었거든요. 야 김성현대를 예측했어요. 그리고 3세트 이영호 4세트 박성균 이렇게 예측했는데 투테란이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또 어디에 나오는 것이 제가 어디에 나올 거냐고 이제 예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네, 왜냐하면 KT가 아무래도 이영호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네. 가정을 하면 KT가 너무나 약한 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NPL에서는 한 번도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건데 자 일단은 뭐 KT에서는 이영호 선수 말고 좀 다른 선수 좀 눈여겨볼 선수가 좀 있을까요? 뭐 이영호밖에 안 보이네. 이게 이제 솔직한 말로 네. 이제 엄대원 포장을 이제 원하는 분들이 참 많겠지만 네네. 내가 이제 박정석 감정이라고 이제 그렇죠. 가정을 하면 네. 네. 아니 뭐 상대방의 엔트리를 예측할 필요가 있나? 일단 여자 선수들끼리의 경기는 예측이고 뭐 자식이고가 필요 없이 그냥 고정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나와서 네. 뭐 또 가뜩이나 지금 또 적어도 적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뭐 그 이기겠거니 해서 1승 하나 있고 1승 하나 있고 영호는 이영호 선수가 원하는 이영호 선수가 가장 자기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맵 하나 딱 주고 네. 그러고 나서 가만두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2승 대교 애결 자연스럽게 가고 애결에서 이영호가 네. 다시 나오는 그 전략.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꼭 이영호 선수가 뭐 무조건적으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여자 선수 이제 상대방이 또 이제 그 어떤 김윤환 선수를 비롯한 적음 영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팀의 여성 선수한테 저거 대 저거에서 한 방 들어가는 네, 빌드 같은 거 그냥 장인으로 깎아가지고 하나 필살기 또 준비시켰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건 네.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는 네. 한데, 그렇긴 한데, 박정석 감독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정석 감독이 상대방 엔트리 예측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는 없고, 큰 의미는 없다. STX 쪽에서 상대방의 이 엔트리를 예측하는 거는 크죠. 그렇죠. STX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저희가 제가 이제 한참 박정석 이제 그 선수랑 같이 활동을 했었을 시절에는 원래 그러면 안 되기는 하는데 네. 뭐 이영호 선수가 어쨌든 좀 많은 짐을 막 항상 이렇게 어깨에 막 메고 경기를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독도 그 당시 뭐 감독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가 딱 한 경기만, 나머지, 진짜, 한 경기만 잡아주면, 이제 영호가 이제 나와서, 한 경기를 잡고, 이제 5경기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이제 영호가 이제 2승을 하고, 결국에 그 팀이 이기는 거니까. 그쵸, 그쵸. 네. 저희도 사실 그러면 안 되기는 하는데, 상황상 그때, 이제 영호는 진짜 너무, 거의 뭐 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우리 좀 약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못 끌고 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바통이 안 넘어가가지고 네. 우리가 진 적도 있었는데. 왜? 이게 만약 만화면 네. 이런 거를 만화로 연출을 하면은 네. 이영호 혼자 탁 앉아 컴퓨터 앉아 막 훈련하고 있는 모습하고 옥상에서 선배들이 이렇게 딱 쓰레빠 딱 끌고 추리닝 입고 담배 한 대 딱 이러고 야 우리가 막 전기 팍 야 우리가 한 경기만 이기면 막 영호는 그런 막, 느낌. 예. 네. 이렇게 교차 편집해갖고, 어떤 블랙 유머 같은 거 만들 수 있거든. 아니,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저희는 진짜 우리 그 당신 선수였을 때는 영호한테 되게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거죠. 그, 뭐, 어느 경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뭐 1승도 못 해가지고 영호가 제대로 이제 활약을 못 했던 기회가 안 오니까. 아, 그렇죠. 그럼 괴로운, 이거 미션, 이게 정말, 나도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영화한테 못 넘겨줘가지고. 그러니까요. 못해가서.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시스템으로 바뀌었는지 알아요? 어떤. KT가 진짜, 이제, 중요했을 때는. 네. 이영호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이영호를 네 번째 경기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같이 4강이죠. 네. 네 번째 이영호로 배치하면 안 되고, 한 경기 안에는 무조건 한 경기 들어가야 돼요. 가요, 그 3경기 안에 들어갔을 네. 것인데. 아, 무조건 들어가야 돼, 3경기 안에는 이영호가. 아, 그 3대0으로 끝나면은 이영호 네 번째 나오면은.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요. 헤이트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엔트리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엔트리부터. 자, 일단은 예측은 김성대 변현재 했거든요. 신백두 대가인데 과연 1경기는요? 자, 김성대 대 이야! 이건 예상대로 나왔어요. 네. 이 경기는 볼 것도 없고. 그렇죠. 네. 이 경기는 고정이기 때문에. 강민에서 지금 마지막 3경기에. 아니, 진짜. 이 영호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이랬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경기는. 네. 4세트에 영호 배치하면 끝이 3대0으로 이기면 그렇죠. 좋은데 지면 끝나니까. 자, 과연. 세 번째 경기 나와야 되거든요. 야, 예측을 이 영호를 했고. 네. 그리고 상대는 예측을 김선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야! 나왔대요! 이거 보세요! 이거 4강이니까! 이거 이미 결승인데! 이거가 3경기 안에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나와야죠! 무조건 나와야죠! 박정석 감독은 좀 틀렸어요? 그렇죠. 박정석 감독은 일단 예상이 틀렸고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맵 같은 경우는 몬티올인데, 김윤중, 박성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과연? 틀렸잖아요, 이미. 이미 틀렸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KT도 자원이 많고, 그 다음에 STX도 자원이 많은데, 자, 네 번째 고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박성규 대 김성현! 봐봐, 이게 이제 엄대엄이 성립이 되는 거네. 아, 예, 그런 겁니까? 그렇죠. 왜요? 아, 왜냐면 내가 좀 전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박정석 감독은 대충 해서 상관없고, 그러나 STX 입장에서는 엔트리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쵸? 아, 그쵸, 그쵸. 근데 지금 STX는 엔트리를 정확히 예측을 했고, 그리고 KT는 막 틀렸어. 이러니까 약간 KT 쪽으로 훅 기울어져 있었던 게 좀 이렇게. 조정이 된 거지. 그렇죠.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5대5다. 아 그리고 특히나 그걸 말씀해 주시면요. 야아 이렇게 돼서 아니 나는 좀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해설하러 와주셨는데 왜 계속 KT가 이긴다고 하시지? 이런 생각했는데 야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요. 큰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야 역시 엄정 해설위원님입니다. 아 근데 이영호 선수가 네. 이제 3경기 안에 나온 건데. 그렇죠. 김윤중을 만났잖아요. 네. 김윤중은 물론 뭐 스폰빵이나 이런 걸 하면 이제 이영호 선수가 더 많이 이겼겠지만. 그렇죠. 이영호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충분히 갖춘 거세요. 갖췄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어떤 거를 봤냐면. 네. 그 이제 김윤중 선수랑 박성준 선수가 이제 스폰빵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박성준 선수가 이겼어요. 박성준 선수가. 네, 그것도 박성준? 아니요. 박성준 선수가. 박성균. KT 박성균이요. 네, 예. 조심 말. 박성준 선수가 잡았는데 뭐 손쉽게 좀 잡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점중이 이거 샤킹인데. 오늘 대회를 위해서. 일부러 진 거다. 네, 일부러 진 거다. 일부러 지고. 근데 이제 김윤중 선수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막. 야! 이걸 왜! 하면서! 네네네. 그, 자, 내면에 감춰져 있던 그 미소. 그쵸. 웃지는 않는데 뭔가 웃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이영호 만났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김윤중 선수가 만약에 샤킹이었다면. 네네네. 오늘 그 준비한 필살기가 제대로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변현재 선수는 들어왔고, 김성대 선수 빨리 조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김성대 선수가 들어오면 바로 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1세트 같은 경우는 신백두 대간에서 펼쳐지는데, 신백두 정말 강민 해설위원님께서 현역 시절 때 제일 잘했던 맵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더 잘했던 맵은 있는데. 기어틴. 아, 기어틴. 거기 기어틴은 뭐. 아이고, 기어틴. 14승인가 15승 기어틴에서
이렇게 경기를 펼쳤을 때 엄재경 해설위원님께서 이제 해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강민 선수는 어땠나요? 그 이제 강민의 그 가장 그 이 사설트 역사에서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어떤 더블렉 빌드를 완성하고 있어요. 아. 네, 더블렉 빌드를 완성할 때 이제 프로볼을 두 마리를 동시에 이렇게 정찰을 보내면서 그렇죠. 네. 네, 상대방의 체제라든지 어떤 상대방이 이제 총안에 몰빵하는 뭐 이런 거 같은 거 감시를 해서 진짜 시간 계산을 진짜 칼같이 했지. 아. 그래갖고 상대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거야. 그다음에 더블이 딱 돌아가고 나면 네. 야, 그 쏟아지는 물량으로 프로토스가 어쨌건 돈만 많으면 최강이니까. 아,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 나는 거짓말 안 해.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네. 아니, 이거는 포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때까지 때문에.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역사상 살면서 네.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들켰나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한, 그때 이제 시절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고 선수들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죠. 시간 될 때. 아, 시간 될 때 얘기해야죠. 바로 경기 시작 준비가 됐기 때문에. 네, 1세트 빨리빨리 시작해야 돼요. 김성대 대 변현재, 변현재 대 김성대, KT냐 SX냐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1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